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돌아보며 출애굽 일정을 복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광야에서 있던 일을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물이 떨어지며 원망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치 이 가위로 잘라내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을 뿐 아니라 그 실수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 실록,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만 몰랐는데 이 세계적으로 이 조선 왕조 실록이 유명한 이유는 조선 왕조가 500년 가까이 존재한 왕조였다는 것이에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나 뭐 이런 제국들이 1000년 이상 간 제국이 있지만 사실 이건 제국이고 왕조는 말 그대로 한 대에서, 예를 들어서 전주 이 씨의 그 후손들이 왕을 계속 계승한 것이 500년이 된 것이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 왕조를 또한 꼼꼼하게 기록한 실록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임금들도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게, 아니 냉정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6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원망 불평했던 장면이라서 지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또 후대 유대인들도 선조들의 실수를 존중하고 이 구절조차도 암송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먹는 것 때문에 유치하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뭔가 혹은 배고픔이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떨어질 때 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벌써 두 번째 달 15일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나 됐다고요?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첫째 달, 즉 15일에 애굽을 떠났으니까 이제 꼭 한 달이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달 동안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오는 당일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것을 목격했고, 그 다음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넜고, 더 나아가 홍해 물이 합쳐지면서 이 이스라엘을 뒤쫓아 오던 애굽 군대가 다 수몰되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는 체험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숨가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은 한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말 그대로 프람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은 잘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애굽에서 나올 때 보따리에 싸가지고 온 음식들이 동이 나서 이제는 쫄쫄쫄 굶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의 더위로 지치고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이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변화무쌍하면 제일 문제가 이 건강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며 또 이 광야 지역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건강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면역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운 여름에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삼계탕을 먹는다, 2번 보약을 먹는다, 3번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4번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제일 적당합니까? 예, 뭐 보약도 좋겠지만 아마 이 삼계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라서 제가 삼계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올리려면 여름철에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비상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국민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사망자 순위만 따지더라도 엄청난 차이. 우리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는 뭐 이건 어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타민족보다는 면역력이 높은 민족이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중복을 지나고 이 말복을 갈 때 잘 드셔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삼계탕은커녕 가지고 나온 음식물마저도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드넓은 광야에 장정만 60만, 뭐 애들까지 어른들까지 뭐 노인들까지 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40만이 훨씬 넘는 식솔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삼계탕을 먹여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한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 막막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원망이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니까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그 고기 참 이 배고플 때 생각이 났겠죠. 그 곁에서 먹었던 떡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서 제일 먼저 군대를 간 친구가 있는데 이 논산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빡빡하게 두 장을 써서 보냈는데 그런데 처음 인사말과 마무리 인사말을 빼면 두 장 전부 다가 짜장면으로 시작해서 탕수육, 우동, 짬뽕, 간짜장 뭐 하여튼 음식물만 이 이름만 빼곡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고 나니까 이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입이 짧아서 그런지 군대 가서나 뭐 외국에 살면서도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식가들은 이런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병대나 특수훈련하는 군인들은 음식물을 제한하는 극기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인도 음식이 동이 나서 굶어야 할 경우 어떻게 할지 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나갑니다. 사흘을 굶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담을 넘는다, 2번 삶을 저주하고 원망한다, 3번 사회를 원망한다, 4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며 찾는다. 1, 2, 3, 4번 중에 일반적으로 답이 긴 게 정답이더라고요. 예, 몇 번이죠? 4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처음 만난 배고픔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고 말할 수 있죠. 배가 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하는 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배고프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해서는 안 될 말을 이스라엘은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실수는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죽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과거에 좋았을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가 사실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들이 바가지를 긁을 때 여보! 왜 돈 못 벌어 와요? 아내가 타박할 수 있어요. 돈을 못 버는 남편. 그런데 왜 당신은 옆집 철수 아빠는 잘 버는데 당신은 요거밖에 못 벌어옵니까? 이 비교가 들어가면 그때는 남자들이 이게 뚜껑이 열리는 것입니다. 돈 못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실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과 비교가 들어가면 그때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화날 때 인간은 자기의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이 앙금이 풀려나면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났을 때, 추악한 꼴이 드러났을 때 그냥 덮지 말고 그 추잡한 것을 끄집어내서 좀 창피하지만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환이 없어요. 이 고리를 안 끌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은 불평,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요?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살맛이 안 난다고 하면서 만나 말고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달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렸어요.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광야로 몰고 와서 아예 그냥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잡아먹을 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1장 34절, 33절, 34절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웬만한 것은 다 참으시지만 이 원망, 불평, 비교하는 인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원망, 불평, 비교하는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40년 내내 이 먹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을 것이에요. 오늘은 짜다, 오늘은 맵다, 싱겁다, 뭐 과일이 싱싱하지 않다, 야채가 없다, 고기가 없다. 아직도 이런 강큰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별별 말이 다 나올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감사히 먹자. 성숙한 성도는 있던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 찾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만나를 빛처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보면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본문 4절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을 알고 있어서 뭐 그런가 할 수 있지만 생전 처음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워서 이게 노망이 아닌가?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뭐 한 번이야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것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복기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의 과거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곰곰이 과거를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을 때 많았지요. 어려웠을 때 많았죠. 그렇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벼농사를 짓거나 씨를 뿌려 채소를 기르거나 소나 돼지나 닭을 기르지 않지만 이제까지도 밥, 채소, 고기 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비록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우리 입안까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먹는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빛처럼 하늘에서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빛처럼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조금이 아니라 그냥 마구마구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라고 하루 10끼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10끼 먹고 가난하다고 한 끼 먹는다면 서러울 텐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루 적당한 정량만 먹게 하셨습니다. 만약 자기가 부자라고 나는 10끼씩 먹는다, 나는 2배, 3배 먹는다 하면 그 부자는 아마 가난한 사람보다 빨리 죽을 것이에요. 고혈압, 당뇨에 걸려서.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빛처럼 양식을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그 시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었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주시며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후 다시 이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을 시험한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은 갑절 두 배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여섯째 날은 나가면 갑절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날은 하늘에서 만나를 안 내리니까 전날 두 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좀 휴식을 취하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불순종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7, 2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 아니겠어요?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참 이상하게 가지 말라 하면 더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좋게는 뭐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아 이게 뭘까 호기심이. 그러나
사실은 나쁘게는 이게 객기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고 이왕 가져왔으면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법도 이스라엘이 어겼어요. 출애굽기 16장 19,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만나 시험, 먹는 시험에 여지없이 이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먹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라고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과거, 아니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쓴물로 시험할 때 원망하다가 시험에 넘어졌고 이번에는 음식이 없어 원망하다가 걸려 넘어졌고 또 안식일에는 쉬라는 명령과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기지 말라는 시험에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현대인들은 이 상대적인 이 가난으로 삶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질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자로 살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그게 부자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라고 원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교만한 사람이 이게 세상이 원하는 부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연금을 받든지 재산이 넉넉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특별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하는, 평생 걱정 안 하는 거, 이게 복이죠.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내가 잘나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물질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나 아굴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들입니다. 의존자들. 끝으로 네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 7절과 10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여기 두 차례 여호와의 영광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기적,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출애굽기 24장과 40장에 각각 두 번씩 네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이 두 번은 시내 산에 임재했고 두 번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곳이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나의 백성이란 의미로 이 신광야,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이 지금 진치고 있는 평범한 이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까 광야의 광야,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보는데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 뭐가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냥 막 뭐 표현할 수 없을 그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그냥 뭐 불꽃 같은 마냥 환한 빛으로 환하게 아마 광야에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고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슬처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놓으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광야에 저녁에 메추라기가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이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수확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야, 이 배고픈데 웬 떡이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이스라엘 가슴속 깊숙이 박혀있던 잔영이 남아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이 이스라엘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었을 것입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제 어릴 적에 돌아보니까 저같이 교회 다녔던 잘 믿는 친구들은 지금 목사로 또 선교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장로가 된 친구도 있고 안수집사 또 여자친구들은 권사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절반 이상은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누구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성도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처음 국민학교 때 교회를 다닌 것은 교회에서 떡도 주고 선물로 주고 중학교 때는 예쁜 여학생이 다닌다고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고 제 친구 중에 절반 이상은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이 어린 시절에, 철없던 시절에 교회를 나가서 떡도 먹고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보냈는데 저는 지금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당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 봤어요. 가난한 친구들은 교회에서 주는 떡과 만나와 선물과 메추라기는 주워 먹었는지 몰라도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떡 먹으러 교회 갔습니다. 그러나 떡과 선물 여학생들보다도 성경 속에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국수가 맛이 있네 없네, 청소가 이번 주에 잘 됐네 안 됐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러네 저러네 하지 말고 그 복잡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보면은 백날 교회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복귀해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무너져 그 속내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나는 사흘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통하여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양식이 떨어진 것을 다 알고 하늘 창고에 만나를 쌓아두고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엔 안 보이니까 바로 원망이, 바로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시험에 낙방한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시험인데 이 시험에도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영적으로 유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보고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지 마시고 하늘에 만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먹는 떡에 머물리지 말고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19,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19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주주시기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런 장벽 가운데 가장 피부로 느껴오는 것이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또 심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먹을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장벽과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생 동안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했던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험,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며 원망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마음을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하나님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